들으셨습니까, 선비님? 한양, 어떻소? 이선준이라 합니다. 이보시오! 저도 있잖아. 무엇을 상상하지? 이름이 강마루라고 했지.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 학교가 대단한 천재 의사 한 명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무서워 마루야. 오빠 재현이한테 가면 나 아파서 확 죽어버릴 거야. 안 죽였다고 자식아. 28의 아버지 같은 남자 정부절이 꿰차고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빅보스 씨는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그쪽은요? 강모연입니다.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소희만이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줍시다. 나갈 거야. 여긴 초등 사람들 다 같이. 집에 다시 가요? ここの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一人たりとも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